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네, 오늘 제가 7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있는데요. 저도 강아지 고나를 제가 함께 반려로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반려동물 자진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끝까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세요. 아, 3.7kg? 저기 가겠어. 기다리자, 오늘. 고나가 너무 드세네. 그래가지고 요거 리더로 네 지금 여기 팔과 어깨 위에 있다요. 아 여기 칩이 넣었구나. 네. 아, 네네네 칩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뭐라 나와요 그럼? 여기 번호가 이렇게 떠요. 아 여기 번호가 아이 동물 등록 번호고 저희가 등록을 하고 나면은 네네네 구청에서부터 이제 동물 등록을 해줘요. 동물 등록을 한 다음에 이 번호는 이제 아이의 번호인 거예요. 아 그러면 그 구청에 가서 제가 뭐 해야 되나요? 아니, 저희가 대리로 동물들 대리로 이렇게 등록하게 되는 거고. 네. 예. 등록을 한 다음에 뭐 등록증을 원하신다면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되실 거예요. 구청에서 등록증을 발급을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정도 후에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아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네. 알겠습니다. 야 가자.